경상북도 포항의 기청산 식물원 2,500여 종의 야생화와 계절 식물이 절경을 이루는 지역 명소입니다. 15,000평 부지가 평지에 조성되어 있어 산책하기 좋은 코스로 알려져 있죠. 아이고, 고장님 왔다 보세요. 와, 냄새 좋아요. 냄새가 안 맡아져요. 안 맡아져요. 코가 있다. 자연 그대로의 숲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의 철학이 담긴 인공 식물원입니다. 2004년도에 환경부 지정 서식주의 보전기관으로 우리가 등록됐어요. 특히 울릉도 식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조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었고, 그 외에도 주변에 있는 우리 인근 산의 산이나 또 경상도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식물들, 희귀한 것들을 조사 연구하고 있었어요. 우리 땅에서 나고 자라는 토종 식물에 대한 관심으로 기청산 식물원을 조성한 이사무 원장. 식물을 아끼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한 결과 더 뜻깊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간 식물원 중 두 번째로 서식지회 보전기관에 지정된 것이죠. 서식지회 보전기관은 환경오염 등으로 자생지가 파괴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을 체계적으로 증식하고 복원합니다. 멸종위기로 지정된 육상식물은 총 88종, 기청산 식물원이 담당하는 서식지회 보전종은 경상도에 자생하는 10종입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인 5종이 울릉도 식물인데요. 울릉도는 우리 땅에서도 희귀식물이 많은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육지와 많이 혼자 독립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한국의 갈라파고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면이 바다가 되어 있고 겨울철 강수량이 아주 높아서 이런 식물들이 울릉도 안에 들어갔을 때 훨씬 더 꽃도 커지고 잎도 커지는 형태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유전적으로 고정이 되게 되면 이 식물들이 새로운 종으로 이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물들이 울릉도 안에 독립적인 개체로 들어가 있어서 이것들이 자기만의 형태로 진화를 한 모습이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식물을 증식하고 복원하는 것은 아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자생지의 자리를 잡기까지는 수년이 걸리기도 하죠. 이 섬계화 강나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식물원에만 지정되어 있는 식물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울릉도 현지에 고산에 심겨져 있던 것을 씨앗을 가져와서 증식한 뒤에 울릉도에 있는 저지대에 복원을 진행을 했어요. 그 복원이 진행된 것들을 6, 7년 동안의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안정이 된 것을 확인을 했고 그 이후로 1급에서 2급으로 한 단계 하락되게 된 겁니다. 기청산 식물원은 자연주의 방식으로 개체를 증식합니다. 자연에서 얻은 씨앗을 이곳에 옮겨 심고 자생지와 비슷한 환경을 조성해 개체를 늘려가죠. 오랜 시간과 정성이 드는 만큼 자생지에 복원했을 때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노랑무늬 붓꽃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많이 케어져 버리게 됐습니다. 많이 죽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멸종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 노랑무늬 붓꽃의 씨앗과 개체를 가져와서 내연산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복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을 확인을 했고 스스로 번식해 나가는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멸종위기종에서 해제가 된 식물이고요. 현재는 희귀종으로 한 단계 하락된 그런 식물이 이 노랑무늬 붓꽃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존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성과입니다. 이 멸종위기 종이 복원되었을 때 그 뿌듯함은 우리가 한 지역의 생태계를 완전히 다시 살렸구나라는 뿌듯함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저희 이 서식지의 보전기관 관리원들은 그런 것에 의해서 많이들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뿌듯함을 느끼는 편입니다. 자연주의 식물원에서 자연을 지키는 식물원으로 거듭난 기청산 식물원. 서식지의 보전기관으로서 생태계 다양성을 지켜내고 있습니다.멸종위기 식물에게 좋은 쉼터가 되어주고 많은 이들에게 가장 걷기 편안한 숲이 되어주는 곳. 다양성이 공존하는 자연을 지켜낼 기청산 식물원의 미래를 응원합니다.